이 시간은 계속해서 당뇨병 제2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소변에 당이 나오는 이유는 뭐가 너무 넘쳐나게 너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혈당이, 그렇죠? 혈당이. 그러면 혈당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되게 돼 있다? 혈당은 본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된다.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이유는 어떻게 되려 가? 연소되기 위하여. 예. 네. 혈당은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 혹은 경유 같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 연료를 연소시켜야 어디서? 엔진에서. 엔진에서 연소를 시켜야 에너지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라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엔진. 이 엔진에서 태워야 돼. 예. 그 태우면 그 결과로 에너지가 생산된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은 혈관인데 되게 크게 그리죠. 예.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크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은 혈관 중에도 가장 작은 혈관. 무슨 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과 접해 있습니다. 이 세포입니다. 여기 또 세포를 하나. 그리죠. 네. 여기 이제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 뭐가 있다? 네? 염색체가 있다.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 염색체가 염색체 안에는 뭐가 있다? 네, 유전자들이 입력돼 있다. 유전자들. 그리고 세포핵 바깥에 뭐가 있다? 예, 여기서 당분을 태우는 엔진. 그래서 뭐를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있다. 지금 이 세포라는 자동차는 몇 기통이에요? 4기통밖에 안 돼. 예, 보통,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약 200개에서 300개 사이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혈당을 많이 태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뇨에 잘 걸릴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 잘 못 태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이 태울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남아 돌아갈 경우가 많아.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어떤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운동하나. 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운동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과 같은 거니까 우리 인간이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기존하던 미토콘드리아도 자꾸 없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한 대로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왜? 당을 충분히 못 태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적은 사람은 뭐를 안 하는 사람이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운동 안 하면은 당뇨병하고 직결돼 버립니다.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안 하는 경우, 운동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일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예요. 기가 막히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냐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세포고, 이게 세포핵이고, 이게 염색체고, 이게 뭐예요?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가서? 당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산소가 공급이 돼. 인간이나 동물이 숨을 쉬는 이유는 단지 요거 하나입니다. 왜 숨을 쉬어요?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기 위하여. 아시겠죠? 왜? 안 타면 어떻게?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게 되고,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숨을 쉬는데, 살 수 있는 길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응?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 거예요. 숨 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산소 공급을 5분 동안만 못 되게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죽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산소 공급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목 졸르는 거지. 그래서 목 졸렸어. 5분. 그 여러분, 우리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영상들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노루 같은 거 탁 잡아가 어디요? 예. 목을 크 불고 목을 졸라 가지고 5분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부둥부둥 하다가 5분이 지나면 간단해. 예.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여러분의 자동차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동차 엔진에서 여러분 뭐가 생산이 돼야 돼? 예, 여러분 휘발유, 뭐 경유가 타가지고 에너지가 생산돼요. 무슨 에너지가 생산되냐면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가지고 전기가 생산돼요. 그 전기 에너지는 본래 어디서 온 거라고? 태양 에너지야.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어디 가서? 식물의 잎사귀로 가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 당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거를 태우면 태양에서 흡수된 태양 전자파,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동차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차장에 여러분 세워놓은 자동차, 그 자동차 엔진이 있고, 그 엔진 안에 뭐가 와 있어요? 휘발유가 와 있다고. 그리고 뭐도 와 있어? 산소도 와 있어. 그러니까, 이 휘발유, 산소 다 와 있어. 그런데, 타요, 안 타요? 지금 타요, 안 타요? 주차되어 있을 때는 안 타요. 그러니까 차는 못 가. 왜? 에너지를 생산 못 하니까, 지금. 그럼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면, 지금 휘발유를, 엔진에 와 있는 휘발유를 타게 해야 돼. 자, 타게 해야 되는데, 탈 때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산소만 가지고는 타기 시작을 하질 않아요. 어떻게 돼야 타요? 시동을 걸어줘야 돼. 시동을 걸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스파크,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치치! 하면, 팍팍팍팍팍 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휘발유가 엔진에서 계속 타면서 폭발이 팍팍팍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팍팍팍팍 할 때마다, 뭐 때문에 팍팍팍팍 해요? 스파크가 팍팍팍팍팍팍팍 하는 거죠. 싸구려 엔진은 뭐예요? 팍, 팍, 팍. 그러면, 조그만 배, 통, 통, 통. 근데 자동차도 이제 12기통. 그렇다면, 팍팍팍팍팍팍팍. 그래서 힘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자, 자동차의 신앙, 자동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말은 뭐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파크가. 스파크가 중단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차가 달리다가도 어떻게 시동 꺼져버리면 차 안 가요. 그래서 이 스파크가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 사람에게 스파크란 건 뭘까? 사람도 스파크가 필요해. 예. 예? 예. 그게 이제 생기가 넘친다가 스파크야. 아시겠죠? 생기가 넘친다고 할 때는 뭐예요? 감동받았다. 아,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야, 정말 아름답네. 와, 생기가 넘칠 때 또 어떨 때 생기 넘칩니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이야, 오늘 저녁 찰옥수수 맛이 뭐예요? 끝내주네. 그러면 생기가 넘치죠. 그렇죠. 이게 맛이 뭐 이래. 이러면 생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상태, 마음 상태가 우리가 활기가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그것은 생기가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 있는 에너지? 예. 진선미. 예, 보세요. 알아도 모른다니까. 예. 자. 이게 유전자고, 예, 그렇죠? 유전자고, 이야!
이게 그게 진실이구나. 이제 알았다. 내가 뭐가 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더니 이제 알았다. 그럴 때 반짝, 그때 반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짝. 시동 그런 게 반짝이거든, 스파크가. 그래서 우리 정신 상태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아, 여러분, 잘 때는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잠들어 버리면 춥습니다. 그 잠들기 전에는 별로 안 추운데, 잠들고 난 뒤부터는 뭐예요? 추워서 뭔가 덮어야 돼. 왜 그래요? 예, 네, 이게 생기가 별로 많이 안 와가지고, 에너지 생산이 많이 안 돼. 네, 그래서 덮어줘야 돼. 체온을 유지시키려면. 네. 자, 왜? 잘 때는 뭐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 가만있어. 야,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야, 이제 등산을 갔다. 와, 멋있다. 정말. 와, 야, 저 계곡이 저렇게 멋있어. 그러면 스파크가 팍팍팍팍 오는 거야. 그때는 덮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참 인간을 공부를 해보면 아주 끝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 아, 감사하다. 그렇죠. 와, 너무너무 뭐야? 아름답다. 근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그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스파크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그게 스파크야. 그게 생기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 원, 참, 그 자식이 나를 속이다니, 기가 막혀? 죽겠다. 왜 죽겠다예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이 나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까만 점을 혈당이라고 합시다. 혈당.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 산소는 뭐가 운반을 하고 있어요? 네, 적혈구. 어? 적혈구. 그래서 이 빨간색 적혈구가 여기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산소는 피에 잘 녹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는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와야 돼? 스파크 생기가 들어와야 돼. 예. 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내가 속았구나. 그 자식이 사기쳤구나.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기가 막히는 거. 그러니까 스파크가 막힐수록 혈당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타게 되면 피 속에 혈당이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혈당, 스파크가 막혔다. 이거는 생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뭐, 쉬운 말로. 하면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때예요. 자, 그래서 이 당뇨병의 발생, 자, 이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도 파괴가 돼요. 예, 네,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줄어든 결과
당분을, 혈당을 충분히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스트레스 여러분 계속 받으면 피곤해져요, 안 피곤해져요? 운동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왜? 크, 너무 새끼, 막, 이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생산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왜? 생기, 스파크가 막히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이야! 정말 멋있다. 와, 강의를 들어보니까 끝내줘. 이제 내가 확실히 이해하겠다. 알겠어. 나 이제 당뇨병 충분히 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될 때 스파크가 팍팍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을 너무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놈은 운동 안 하면 안 되나? 아, 나 참. 운동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파괴 줄어든다니까. 왜 줄어드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혈당이 타가지고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렇죠?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게. 그리고, 그런데 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우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해, 부산물. 여기 부산물.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라 불러.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얘가 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생산되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가지고 당뇨병을 쉽게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파괴하냐면 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고,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노화가 빨리빨리 된다. 빨리빨리 늙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결정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킨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가 타가지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참 잘한 일인데, 할 수 없이 그 당분을 태우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당분을, 연료를 태우면, 독가스가 생산되어야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불을 피우면, 뭐가 생산돼? 일산화탄소가 생산된다.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마시면 뭐예요? 죽어. 그거하고 꼭 같은 원리야.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 독한 이 세포막을 파괴해서 빨리빨리 노화를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가지고 당뇨병도 빨리빨리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하는 방법을 처리하게 돼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창조주는 그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물질을 보면
노란색 물질인데 SOD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포에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이 나쁜 부산물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중화를 시켜가지고 결국 뭐, 여기 water,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우리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에요? 물과 산소는 이로운 유익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되도록 딱 해놔서 박수. 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리버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해로운 부산물이 생기면 그 부산물을 다 처리하고, 그런데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유전자가 변질해서 또, 유전자가 망가져서 변질됐다면 또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복구물질도 생산해서 복구를 시키도록 다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복구물질을 생산해서 모든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다면 모든 질병은 어떻게? 치유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자. 자, 이럴 때 박수 칠 때 이제 생기가 번쩍번쩍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가 번쩍,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암도 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아, 그렇다. 그 어떤 깨달음을, 그 생기가 들어오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린다? 네,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가지고 활성산소 피해를 전혀 보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됐는데, 만약에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고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화도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스트레스지. 기가 막혔을 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일을 가고 두고 보자.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다. 뭐 때문에? 증오심, 분노,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각, 생각이 아닌 사각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SOD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SOD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야. 그래서 이 SOD는 충분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다 생산되도록 돼 있는데 기가 막힌다면, 즉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가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파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 부족 때는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SOD가 충분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아주 자유롭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여러분 ACC자는 빼세요. 야, 자, 이왕 운동할 거 노래 부르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 웃는 게, 그래도 이 뉴 스타트 해가지고, 정말 놀랍게 회복되신 분들은, 이 쑥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암 말기 환자인데, 자,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도 분명히 회복되게 되어 있어. 문제는 뭐예요? 생기야. 그것은 나의 선택이야. 그렇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걷기는 걷는데, 지금 이제, 뒷산에 올라가려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계속 걸으면서, 야, 이거, 암이 안 퍼지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을까, 없을까. 아, 걱정이다. 운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된다? 왜 베타파가 돼? 알파파가 안 돼? 이 알파파가 될 때 유전자가 가장 활발하게 생기를 받아서 잘 작동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도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당뇨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고 또는 지금 현재 내가 걸려있는 당뇨병 자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질,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나가든 혈당 조절이 잘 되든 사람도 그런 정신적 충격 이런 걸 받아서 갑자기 어떻게 악화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갑작스러운 악화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단련도 필요하다.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미토콘드리아의 측면을 봤을 때는 운동 부족과 뭐예요? 정신적 스트레스. 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이거를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웃고 살기는 뭐예요?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분도 산책을 나갈 때는 좋다. 이제 등산로 입구까지 한 20분을 걸어가야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결심을 한 거야. 집 문 밖을 나갔을 때부터 나는 뭐예요? 웃는다. 가는데, 네.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그래서 이 사람 결심을 굳게 한 거야.
뭐 내가 뭐 웃으면서 걸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에 끼치는 것은 없잖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맨날 부정적인 걱정만 하고 이거는 손해니까. 시간은 보내는데 내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안 되니까. 이거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저 전방에서 안 오면 괜찮은데 저 전방에서 오면 좀 불편한 게 마음이. 그런데 하루는 이제 뭐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상하다고 쳐다보잖아. 그래도 뭐 좋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 앞에서 자기 쪽으로 이제 향하여 오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서 그래 맞아 그렇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저기서 사람만 오면 뭐예요? 전화기 꺼내서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요, 이게 뭔가 내 속에서 변화가 와.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그래서, 마음뿐이래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자, 뭐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는 왜 당뇨병에 걸리게 한다? 생기를 막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운동 부족. 그렇죠?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자연히 어떻게 숫자가 줄어든다. 예. 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도 중요했지만 그러면 혈당이 이 까만 점 혈당이 이 세포 속으로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 어느 잘 들어와서 여기서 생기를 받아 가지고 이 혈당을 태워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면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 혈당이 너무 많아져 버려. 많아지는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뭐를 따져봐야 돼요? 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세포 속으로 잘 안 들어갈까?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잘 안 들어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포막에 혈당을 통과시키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되어있어. 이 문이 열려야만 이 혈당들이 들어가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 혈당.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저 문이 닫혀 있는 거야. 네. 열려도 찔끔 열렸다가 또 금방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충분한 당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가서 태워지지가 않는 병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가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참 이것도 신기하죠.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여러분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죠.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눌러야 돼.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 그런 문이 쫙 열리게 돼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당분이, 혈당이 통과하는 저 문도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가 있나 봐, 보다. 그래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아, 여기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딱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뭔가가 탁 여기 와서 눌러주니까 문이 쫙 열리고 혈당이 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이게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문을 열기 위하여 뭔가가 저 스위치를 어떻게 와서 눌러줘야 되는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야. 네, 인슐린. 이 인슐린이 와서 탁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근데 이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된다? 예? 췌장에서 생산이 돼. 예, 췌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야! 우리는 드디어 뭐를 발견했다? 당뇨병에 걸리는 근본적 원인을 발견했다. 그 원인은 뭐다?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이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췌장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왜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을 안 하게 됐을까? 이 문제는 안 풀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을,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생산하는 인슐린 양과 당뇨병 환자가 생산하는 인슐린 양을 비교했을 때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생산량이 정상 건강한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낮더라.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이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이제 그러다가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번 비교를 해보자.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이래서 이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어? 별로 차이 없네? 그리고 그러면 당뇨병에 걸린 원인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다가 원인이 뭐예요?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 네. 그래서 인슐린 생산량이 건강한 사람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어. 인슐린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스위치에 문제가 있겠다. 스위치가. 그러면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정상 건강한 사람이 생산한 인슐린 양과 거의 비슷한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슐린 주사를 더 주면 문이 뭐예요? 더 잘 열려서 혈당이 떨어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위치가 어떤 사람이 당뇨병 환자, 스위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가요? 즉,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인슐린 요구량이 더 많은 인슐린이 와서 더 세게 눌러야만 문이 열리는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수용체.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 스위치가 작동을 제대로 하려면 건강한 사람의 스위치보다 인슐린을 더 많이 가져와서 눌러야 돼. 세게 눌러야 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스위치가 예민하지 않고, 어떻다? 둔하다. 둔해졌어. 여러분, 새 건물에 새 엘리베이터를 탁 설치하면, 어떻게만 해도 문이 싹 열려요. 살짝만 뭐예요? 탁 해도 문이 싹 열리잖아. 근데 오래된 건물을 가면, 어떤 땐 두 번, 세 번, 쉘에 눌려야 돼, 안 눌려야 돼. 그렇게 둔해진 거야. 스위치가 둔해진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도 옛날에는 스위치가 예민했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인슐린 스위치가 어떻게 둔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안 둔해진 사람도 있어. 그럼 어떻게 둔해졌을까?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현대의학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발견할 때까지는 대충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슐린 저항도가 너무 높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도가 뭐예요? 아주 낮다. 그래서 예민하게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정상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스위치가 둔해졌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도가 너무 높아졌다. 왜?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다가 결국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이 스위치 바로 위에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저 덮개가 없어. 그래서 이제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문을 열라고 눌러도 스위치가 둔해야 안 둔해요? 둔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이 잘 안 열려. 그러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주사를 주면 잘 열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드디어 그게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덮개가 생겨서 저 스위치를 덮어놓은 거야. 저 덮개는 어디서 온 거야, 저거?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덮개를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트. 레지스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레지스터. 저항, 반항.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IN을 붙이는데 IN은 물질이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인슐린의 맨 첫 두 글자를 따서 IN. 그래서 인슐린을 어떻게 하는 물질? 네, 반항하는 물질. 저 덮개가 정상 건강한 사람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 덮개가 만들어진 거야. 저 덮개도 특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파란색 유전자가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덮개를 덮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잠깐 생산되고 또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 덮개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포마다 이 스위치에다 스위치를 덮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덮개는 왜 만들어졌을까? 당뇨병 환자가 덮개나 만들어서 덮어버릴까? 그래서 당뇨병 걸려볼까? 그래서 걸린 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덮개가 생산될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맡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은 뭐 휴가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휴가 받으면 이제 자기 동네를 떠나서 멀리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한 2주 휴가를 갔다 와갔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먼지 앉지 말라고 어떻게 해? 네, 그 사람들은 자동차 덮개가 있어. 탁 덮어놓고 갑니다. 네, 탁 맞도록 그 덮개도 사야 돼. 그 자동차 아끼는 사람들은 그 휴가 갈 때 자동차 사용을 안 하게 될 때는 다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스위치를 사용 안 한다. 스위치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야. 스위치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네. 자, 스위치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문을 열 필요가 없이 산다는 말이고, 문을 열 필요가 없이 산다는 사람은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에이, 이놈의 운동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운동은 내가 하고 있을지라도, 뜻은 하기 싫어. 그러면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기 싫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걸리면 운동도 어떻게 하라고? 웃으면서 즐겁게, 예,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건 뭐 암이나 뭐나 다 같은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이 알파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운동 부족은 여기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운동 부족 말고 또 뭐, 스트레스도 이거를 덮어놓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당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려면 생기가 와야 되는데, 생기가 안 오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여러분, 타요, 안 타요? 당분이 들어와 봐야 말짱한 일이야, 안 타. 그러면, 문을 열까, 안 열까? 안 열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문도 안 열리고, 그 다음에 문을 안 열니까, 당분이 못,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기가 막히니까 당분이 들어와 봐야 타지를 않아. 그러니까 문 여나 마나. 문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우리 세포에 일어나는 모든 유전자, 모든 이 세포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도 덮개가 덮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때문에도 덮개가 덮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이냐 하면 고지방 식사입니다. 예, 기름기 있는 거, 튀긴 거, 삼겹살 이런 거, 마블링, 예, 마블링 한우 고기 이런 거, 예. 고지방 식사입니다. 고지방. 고지방 식사가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인데,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 이 산소 공급이, 지금 제가 빨간 거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이 산소는 적혈구 안에 저장이 돼서,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게 되었냐? 고지방 식사, 여러분, 기름기 많은 고기, 예, 새우 튀김 이런 거를 막 왕창왕창 먹으면 피가 피 속이 기름기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혈관,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고 있는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래서 보면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 안을 통과하고 있는 적혈구.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피가 맑을 때, 예? 즉, 뉴 스타트 건강식을 지금 여러분이 피를 뽑아보면, 요렇게 지금 피가 깨끗해. 그래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슉슉슉슉슉 아주 쉽게 빨리빨리 통과하면 할수록 산소 공급은 세포에 더 효과적으로 되겠죠. 근데 만약, 피가 끈적끈적해졌다고 합시다.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 저 적혈구끼리 어떻게 될까?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붙습니다. 붙으면 이렇게 돼버려. 예. 이렇게 되니까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빨리빨리 통과할 수도 없고 부분 부분적으로 구석구석에 저 모세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 예. 저렇게 되면 각 세포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돼 있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타요 안 타요? 안 타. 그러니까 아예 문을 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문을 열 필요가 없으면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스위치를 덮개로 덮어져 버리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쫙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고지방 식사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당뇨병은 어떻게 하면 낫죠? 이런 거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겹살이라는 거는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기름기 많은 거, 이거는 한우, 뭐, 이거 너무, 그래서 고기를 막 한꺼번에 많이 먹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나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덮개 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게 돼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덮어 놓을 수밖에 없고 이 스위치가 덮여져 있으니까 인슐린이 뭐야? 더 많이 필요해지고, 더 많이 필요해지다가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췌장에서 어떻게, 췌장이 더 열심히 가동을 하겠죠.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다 보면,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면 이쯤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조금씩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조금씩 올라갈 때, 여러분이,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130이 나왔다. 이제 이때는, 이게 덮개가 덮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문제도 해결하자. 그 다음에 뭐요? 운동도 하자. 그 다음에 건강식을 하자. 당연한 거죠. 얼마나 쉬워.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딱 듣고 하면, 당연히 낫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많은 환자들 중에
에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당뇨병 환자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삼겹살 자꾸 처먹어. 아시겠어? 막 기름기, 뭐, 나쁘다고 그런데도, 아, 괜찮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네. 덮개는 더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이제, 인슐린을 어떻게 해? 생산해야 돼, 이거. 그래서 췌장을 과로시키면, 여러분, 너무너무 과로를 시키면, 췌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에이씨, 그래요. 나 이제 인슐린 생산 뭐요? 아무리 내가 인슐린 더 많이 생산해서 좀 이 사람 도와주려고, 문 좀 열어주려고, 저 덮개 좀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뭐요? 막 밀어붙여, 막 계속 막 기름기는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예,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췌장이 반란을 일으켜. 나 인슐린 생산 안 할래. 죽을래, 못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이 나 인슐린 생산 안 해.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어떻게 샥 올라가고 당화혈색소도 뭐예요? 수치도 갑자기 쫙 올라가고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문 열려 안 열려? 영 안 열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뭐를 받아들여야 돼? 혈당을 받아들여서 자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비상 걸리는 거야. 모든 세포에 있는 뭐예요? 지방이나 근육 단백질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비상으로 이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돼, 예. 그러면 온몸에 갑자기 그냥 에너지가 툭 떨어지면서, 그렇게 활동력이 좋고 정말 일을 막 열심히 해도 절대로 안 피곤하고 한 사람이 그냥 조금 일하고 나면 뭐예요? 한 시간 하나. 뭐 일을 못 하겠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온 세포 속에 저장해뒀던 뭐예요? 이거를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될까? 갑자기 체중이 뚝 떨어지네. 체중이 쭉 빠지기 시작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비상 걸린 거야 아시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심해졌을 때는 왜 췌장이 나 인슐린 더 이상 생산 못하겠다 하고 나자빠져 버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피곤했어.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할 때는 췌장을 어떻게 쉬게 하면서, 췌장을 쉬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췌장은 언제 못 쉬어요? 기름기가 너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췌장은 못 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인슐린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주사를 맞아줘야 돼요. 맞아주면서 인슐린 양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혈당을 어떻게 좀 낮춰주면, 췌장에, 아, 쉬어도,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제대로 하네? 아, 그러면 그동안 좀 쉬자. 그래서 조금, 한 달, 두 달 쉬다가, 드디어 췌장 쪽에서 뭐예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인슐린 다시 생산하자. 이렇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빠졌던 체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당뇨병 환자가 체중 빠졌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 뭐 한두 달 만에라도 정상화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당뇨 걸려서. 그래서 당뇨병 걸렸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내 췌장님을 돌보지 않고 학대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시작하면, 여러분, 금방 어떻게 당뇨병은 뉴 스타트를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금방 어떻게 돼요? 덮개들이 어떻게 다 벗겨져 버립니다. 덮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덮개도 그 사용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지나면 서서히 다 없어져. 그러면서 세포, 그 덮개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옛날보다 몸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뇨병은 그렇게 무릎 밀어붙여서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회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이런 일을 반복해서 일으키면 회복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됐다 하면 이제 일단 인슐린 공급을 조금 받으면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런 체중이 떨어져서 체중이 조금씩 회복될 때까지는 너무 음식량을 너무 줄이면 안 돼.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무조건 소식,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줄였던 체중이 어떻게 비만 차원이나 그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그거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뉴 스타트밖에는 없어요. 네. 네.